과연 완벽한 국가란 존재할까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총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부탄은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지만 경제적으로 몹시 낙후되어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진국 중 하나로 문화와 치안, 교육 수준 등 다방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만 가는 출산율로 인해 꽤나 골치를 앓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이런 낮은 출산율을 조롱하는 일본인의 글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사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을 조롱할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일본인들은 한국에 심한 열등감을 느끼는지 한국에 대한 사소한 문제라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이 자랑해왔던 문화나 각종 산업들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기 때문에 한동안은 한국을 비하할 거리가 없던 와중에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그들에게 있어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글로벌 커뮤니티 내에 일본인들의 조롱글에 한 외국인이 답글을 남겼고, 이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은 한국은 뭘 해도 성공할 국가이므로 일본이 한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 이 외국인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미국인으로 현재는 한국의 파주에서 16년째 살며 영어교사의 일을 하고 있어. 비록 언어를 가르치는 게 내 직업이 되었지만 사실 나는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도야. 나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들의 삶에 흥미가 많았고, 어쩌다 방문하게 된 한국에 반해서 결국 한국에서 살게 되었어. 나는 요즘 한국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곧 소멸해버릴 거라는 일본인의 글을 자주 접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그 근거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을 몰아내고 한국전쟁을 거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 따라서 그들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들 기업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기업이 덩치는 크지만 불안정하고 가난한 회사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자신의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국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 회사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추가 시간을 일했으며 모두가 야근을 했지. 결혼을 해도 가정생활이 없었으며 잿더미에서 일어난 후에도 그들은 그저 묵묵히 일했다. 한국인들은 가난함에 지쳤고 자신들의 회사가 가난한 회사로 남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 결국 그들이 노동으로 피땀을 흘린 지 30에서 50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였는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급으로 일했고, 결국 외부 세계는 한국의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할 의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선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결정도 주저하지 않아서 늘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런 한국인들의 장점은 그들의 인프라를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도로는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비결은 바로 도로에 약간의 세월이 보이기 시작하면 한국인들은 그 즉시 도로를 갈아서 다시 만들기 때문이야. 길가의 화단을 봐도 그렇다. 그들의 화단은 완벽하지만 조금 질린다고 생각되면 한국인들은 주저없이 화단을 갈아서 다른 꽃을 심는다. 그들은 아름다움이 그저 유지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만 추구하거든. 또한 16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사는 파주에는 지하철이 없었고 차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지하철을 구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집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다. 한국은 서울과 연결되는 전국에 지하철을 만들고 있고, 지하철이 없는 곳에는 버스와 기차가 있어서 몇 년 새에 전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천연자원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천연자원으로 여기고 늘 최고를 목표로 노력해왔다. 그들의 이런 훌륭한 국민성은 서로를 신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고 보통은 그렇게 행동한다. 한국인들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거든.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그것이 경제 수준이든 문화 수준이든 혹은 국민성까지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들이 바꾸고자 한다면 최고의 수준으로 바꿔버릴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의지는 그들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고 그들이 가난이 싫어서 스스로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처럼 낮은 출산율 등 한국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낼 거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말대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떠한 위기가 닥치던 늘 그것을 극복해왔고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행동력만 있다면 앞으로 있을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연자원이나 침략과 약탈로 인한 부 없이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동의한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한 선도국가가 되었지. 현재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따라하고 있고 전 세계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맡고 있다고 알고 있어. 한국인들의 의지는 정말 뭔가를 초월한 듯 보입니다. 분명 이들의 범죄율은 이 정도로 낮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최저의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은 시민의식조차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한국인들을 중국과 인도로 보낼 수만 있다면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인류의 희망이나 다름없어요. 맞아. 한국인들은 시작을 하면 무조건 끝을 보려고 하더라. 이러한 이들의 완벽주의가 결국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어리버리했던 한국인 신입 직원이 몇 달 뒤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우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들의 최고를 향한 의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뭔가 걱정이 안 되네요.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주특기이므로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